오늘 협찬받은 제품은 오 크리스피 새우 2종입니다. 한 가지 맛은 순한 맛이고요. 다른 한 가지 맛은 매운맛입니다. 에어프라이 기술로 기름이 튀기지 않고 제조를 하였다고 해서 바삭바삭한 식감이 기존의 새우깡과 다르게 더 뛰어나다고 하거든요. 한번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키지 디자인 자체는 되게 심플한 듯 하면서 새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새우의 그림도 들어갔고 굉장히 디자인이 좋습니다. 유통기한을 살펴보면 되게 넉넉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. 오 크리스피 새우는 디자인도 괜찮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안주나 간식으로도 먹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오 크리스피 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기름이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 자체가 낮고 영양가가 풍부하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매운맛을 도마 위에 언박싱 해보면 새우의 모습이 정말 귀엽게 생겼고요. 향이 허브향이 살짝 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. 두절 새우로 엄선하여 생산했기 때문에 걸리는 식감이 없고 정말 담백하다고 하는데요. 새우 자체 모양이 이뻐서 그런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. 일단 한입 먹었을 때 맛은 매콤한 청양고추 소스를 입혀 바삭한 맛에 매콤함을 더해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강한 매운맛?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엔 오 크리스피 새우의 순한 맛입니다. 일단 순한 맛이라고 해서 언박싱을 했을 때 느낌은 상당히 고소한 향이 계속 올라왔습니다. 이 고소한 맛이 새우 자체의 고소한 맛과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를 해서 그런지 그 고소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바삭바삭한 식감이 정말 좋았고 술안주로 먹었을 때는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촬영 중이어서 맥주를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먹게 된다면 꼭 오크리스피 새우를 찾을 것 같습니다.